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앞에 뭐 할지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더니 그것도 좀 짧게 해주면 안 되냐. 배고픈데 지금 배고픈데 빨리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아, 자, 빨리 해야 되겠네. 네, 짧게, 저희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짧게. 사실 저희가 즐기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어지는 하세요. 우리 일당백 인터뷰에는 오늘의 메인 인터뷰는 스펙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관심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펙 말고요.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 스펙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상 앞으로는 스펙 공부 안 해도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스는 탄소 국경세인데요. 네. 탄소 국경세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 뭔가 제품이 국경을 넘을 때 네. 요 제품이 1톤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소모됐는지를 확인해서 국경을 넘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요 나라에서 그 정해진 규제보다 탄소를 더 많이 쓰고 만들어진 거라면 요 규제에 맞춰서 탄소 1톤당 얼마씩 사실상 관세를 매기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든가 더럽게 만들었으면 돈을 내고 넘어오든가 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탄소세라는 걸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이제 조금 많은데. 탄소세는 어떻게? 탄소세는 탄소가 많이 나오는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에 너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일종의 세금 같은 걸 내라.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 그게 하는 게 탄소세인데 유럽에서 이제 뭐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탄소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탄소세를 운영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아 그럼 여기서 만드느니 옆 나라 가서 탄소세 없는 나라에 가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수입해서 그냥 팔든지 하면 되잖아요. 아 굳이 여기서 공장 돌리면 세금이 무거우니.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세는 특정 국가에서만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탄소 보유세를 매기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탄소세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탄소 국경세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만큼의 탄소 배출을 고려해서 만들었으니까 예.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 탄소세만큼 너희가 관세 비슷한 걸 내도록 내라.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 줄어드는 거지. 우리만 줄이면 뭐하냐. 옆에 아프리카에서 또 공장 만들고 하면 전체적으로 네. 탄소 나오는 거 똑같지 않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 발표를 보면 14일쯤에 이 탄소 국경세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이제 유럽연합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내일 모레네요. 예.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포 55라고 해서 이제 55 퍼센트를 줄이기 위한 네. 딱 맞춤 뭐 이런 걸 이제 내겠다는 건데 그 유럽의 공장들은 이미 적용받고 있는 규제인데 네. 우리는 유럽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린 관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뭐.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유럽 넘어올 때는 유럽의 공장들이 적용받는 규제를 사실상 적용해서 네. 똑같이 적용해서 탄소 많이 들었네 그럼 톤당 얼마로 매기겠다. 네. 네. 지금 이게 알려진 바로는 2023년부터 아마 철강 시멘트 비료 이런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같은데 예. 예. 이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도 많고 하니까 뭐 시멘트 비료 이런 것들은 당장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예. 이건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탄소 국경세가 많이 도입됐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가 한 1.9% 정도 추가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걱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제일 걱정이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아, 러시아는 왜요?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이런저런 자원 수출도 많고 이런저런 수출량이 러시아가 많거든요. 유럽에.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럽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대로 되겠느냐는 그런 고민들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게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철판. 그럼 철판을 수입해 오는데 포스코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만든 철판이다. 네.
그러면 유럽으로 넘어갈 때 탄소 국경세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철강 회사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단 말이야. 네, 네. 너희들은 더럽게 만들었으니. 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지구를 더럽게 만드니 그 탄소를. 그 탄소를. 그러다 보니 이게 비싸다는 건데.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포스코가 만든 철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해요. 그래도 탄소 국경세를 매기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철판만 가면 뭐 잘못인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겠으나 이제 네. 이게 걱정하는 건 이런 탄소 국경세가 생기면 사실은 처음에 철강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점점 퍼지고 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자동차에 전가되고 하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국경 비싸지게 될 거다. 비싸지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잖아요. 탄소 예. 배출이 탄소 배출을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고 예. 혹시 모자라면 다른 데서 이제 줄인 걸 사오도록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우리는 되면... 아직 설비가 없어서 더럽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 미안하다는 의미로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음 딱딱지 붙인다 이거죠. 돈이라도 내라. 돈이라도 내라. 근데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 나라는 조금 그걸 고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없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논란은 좀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거를 신청해서 그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탄소 국경세라는 게 결국은 말이 탄소 국경세지 그냥 관세다. 관세다. 너네 나라에서 왔으니까 무조건 내라는 게 관세지만 탄소 국경세의 차이는 뭐 싫으면 탄소를 줄여 보시든가인 건데 어떻게 당장 줄이냐. 네, 결국은 네. 관세라서 이게 WTO로 가면 이리저리 논란거리가 되는데. 예, 네, 맞아요.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여기서 탄소 배출권 사서 만든 거다. 만든 철판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봐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한테 사는 거고. 탄소 국경세는 유럽 국가한테 내는 거면 정부가 잠깐 포스코 잠깐 들어와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한테 잠깐만 지금 여러분 그냥 갖고 와서 저 탄소 국경세 내지 말고 여기서 내라. 여기서 그 탄소 배출권 사라.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유럽은 탄소 배출권이 유럽의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탄소 배출권과 우리나라 탄소 맞아요. 배출권은 서로 다른 맞아요. 건데. 네. 야, 유럽에서 사야지. 니네 여기서 그냥 야매 탄소 배출권을 사서 넘어오려고 하지 마라. 분명 인도권도 있을 거라서. 아, 중요한 지적입니다. 탄소 배출권도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한 시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게 지금 유럽이 탄소 배출권, 이 탄소 국경세 같은 걸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래서 각국에서는 세금을 걷지만 유럽 연합이 걷는 세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 같은 이런 세금 세수를 확보해서 좀 이게 코로나 대응에 좀 쓰겠다 아니면 네. 이런저런 경기 부양에 쓰겠다는 노림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권제로 이런저런 빠져나가면 우리가 거둘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무조건 이거 좀 허용해 달라. 우리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유럽이 만약에 탄소 국경세 같은 이니셔티브를 줬다.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관건은 철강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만큼 배출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 거냐. 예.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걸 유럽이 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럽이. 그 유럽 기준이 제일 깨끗한 기준이라고 유럽 주장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나오면 그게 기준이 돼서 나머지 국가들이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되니까 좀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느냐 이런 논란도 좀 되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걸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소비를 안 하면 돼요. 소비를 안 하면 소비를 안 하면 돼. 생산을 안 하면 돼. 어디 안 해? 그러면 맑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온실가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 네. 네. 그 우리가 소 안 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싫고 물건 만들어서 쓰기는 쉽고 네, 네. 탄소는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건데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가 곧 발표가 되면 이번 주 발표가 되면 또 이런저런 네. 수혜주들 뭐 피해주들 또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제는 카드론 네. 금리가 요즘 내려가고 있다. 네. 카드론이
아유 뭐 나 그냥 몇백만 원짜리 카드론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 뭐 500만 원도 없나요?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저도 카드론은 안 써보긴 했는데 네. 요즘 카드 회사들이 카드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이 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게 지금 최근에 현대카드 이런 데도 5.5% 이게 최저금리예요. 최저금리 5.5% 4.5% 롯데카드도 지금 1%포인트 조금 예. 내렸고 0.5% 조금 내 여기는 좀 덜 내렸고 신한카드도 내렸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사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KB 국민카드 같은 데는 지금 최저 카드론 금리를 3.9% 정도까지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3.9? 굉장히 많이 내렸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물론 야 이게 카드론을 3.94%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굉장히 신용도도 좋아야 되고 카드사 거래도 많아야 되고 예. 이게 카드로는 신용도만 가지고 금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내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는 별 수준이에요. 차이도 없고 네. 저게 그냥 1,20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수천만 원 해준다면서요? 5천만 원까지도 막 되고 그래요. 어? 거의 주택담보대출 비슷하게 그러니까. 카드론 받아서 집 사는 일이 생기겠네요. 잔금 좀 모자라면 저 카드론 괜찮은데 이게 저것도 카드사들마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3천만 원 있지 않으려나. 그렇죠. 너무 많이 받으면 물론 이게 신용등급이 조금 악영향이 있어서 그렇긴 예. 하겠으나 이게 지금 카드론이 금리가 낮아지는 게 눈에 띄는 이유가 최근 은행들하고는 너무 다른 행보니까 그래요. 예. 은행들 요새 대출 금리 굉장히 높이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일부러 높이고 있죠. 일부러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라고 하니까. 예, 올해부터 이게 이번 달부터 왜 차주별 DSR 이런 게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전체적으로 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집 비싼 거 주택 담보 대출 안 됩니다. 네가 가계 대출 이 수익에 비해서 40%만 빌려야 됩니다. 이런저런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금융당국에서 아예 은행들한테는 총량 규제. 작년에는 너희가 한 7% 이상 대출이 늘었으니까 올해는 네. 무조건 5%, 6%로 맞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은행들이 약간 울며 거자먹기로 대출 금리를 조금 높여서 약간 이게 수요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못 받는 시대가 좀 오는 거예요. 점점 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기 정말 힘들던데. 그런데 이게 돈 없는 일로 여기서 왜 미안하게. 아 참 서글픕니다. 서글퍼. 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브리핑이. 아무튼 농담이고. 그런데 이게 왜 카드로는 분위기가 다르냐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그 차주별 DSR에 카드론은 네. 빠져 있어요. 오늘 지금 그 채팅창에서도 아니 마이너스 통장 쓰면 되지 왜 카드론 씁니까? 네. 하는 분들의 네. 질문이 많은데 마이너스 통장은 이번에 저분들은 DSR... 돈 걱정 안 해본 분들이에요. 요즘 마이너스 통장 잘 안 뚫립니다. 요즘은 요즘 마이너스 통장도 금리도 높이고 네. 대출 한도도 줄여주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다 네가 어떤 빚, 은행 대출 빚이건 뭐 마이너스 통장이건 간에 다 합쳐서 네. 소득 대비 40%만 해준다 이런 네. 게 이제 DSR이잖아요.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한도가 다 차 있는 사람도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요 요즘 특히 이제 2주택자부터는 네. 집이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대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들고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좀 받겠습니다 하면 예전에는 한 16억도 해줬거든요. 지금은 단 한 푼도 안 해줍니다. 네, 단 한 푼도. 네, 네. 그러니 급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이게 사채업 사채업 이래야 되는 거죠. 대부업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P2P 뭐 알아보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DSR은 신용등 이 DSR 그 차주별 DSR에 카드로는 쏙 빠져 있으니까 예. 카드사들이 야 이때가 진짜 기회다 마이너스 통장 하던 사람도 수요를 우리가 다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고 네. 금융위원회 제가 아니 DSR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줄이자는 건데 대체 얘는 왜 열어줬습니까 신용카드는 예. 왜 내년 7월부터 적용하거든요 카드사 거는 예. 카드사 대출은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게 설명은 마지막 보루로 이건 남겨뒀다. 그러니까 급전은 급전 필요한 쓰시라고. 사람, 급전 필요한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부 다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카드론이라는 게 왜 그런 마이너스 통장처럼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빌렸다가 그냥 바로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급한 사람들은 카드론이라도 빌릴 수 있도록 놔둔다. 그래서 뭐 이걸 좀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풀어줬긴 했는데 이제 백브리핑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이런 구멍 있네요. 여러분들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뭐 이자 부담 덜 되시는 분들은 좀 받아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 방송 듣지 않겠습니까? 바로 조사할 것 같아. 곧 막힐지도 모릅니다. 예. 사실은 이게 가계대출 이것저것 틀어막는 게 뭐 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현상이 이러니까 요즘엔 대출을 받았다가도 여윳돈이 생겨도 갚지 않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오. 차라리 그거 이자 조금 어디 물고 말지. 차라리 요즘은 맞아요. 갖고 있다가 어디 투자할 때라도 있으면 그거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빌릴 수 있으면 맞아요. 빨리 갚겠으나. 맞아요. 이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점점 더 뭐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카드 또 만들어 두시거나 사람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카드론이라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얼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게 최종 최저임금 결정해야 되는 게 8월 5일이에요. 8월 5일 날까지는 무조건 법정 고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의제기 기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7월 중순이 하여튼 이번 주에는 무조건 결정해야 예. 8월 5일 시점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금융 최저임금위원회가 하여튼 오늘에 무조건 결론 낸다 이런 분위기여서 오늘 밤에 이제 9차 회의를 하고 네. 오늘 밤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 10차 회의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얼마죠 지금? 지금은 시간당 8,720원이죠. 8,720원. 표 한번 보시면 지금 네. 어떻게 싸우고 있냐면 노동계에서는 저 파란색 보시는 노동세 10,440원. 그러니까 그래도 주장하고 있고 주장 만 원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그 작년보다는 한 19.7% 인상 아니고 경영계는 20원 올려주겠다 네, 0.2% 그러니까 8,720원에서 네. 8,740원으로 20원 올리겠다 처음에는 원래 동결안 냈다가 예. 그래도 조금 더 수정안 내라고 하니까 20원 올려서 냈는데 그래서 워낙 격차가 둘이 심하잖아요 매년 그렇습니다만 뭐 합의할 가능성이 쉽지 않아요 않죠 그러니까 대개는 정부가 결정하죠. 거의 정부가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그래서 네. 아마 오늘도 수정안 내기가 서로 어려울 것 같아서 공익위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표 네. 제일 대부분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그냥 1.5% 인상안으로 땅땅땅 네. 했어요. 그래서 예.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굉장히 낮았던 상승률이 낮았던 게 코로나가 코로나 심하다. 근데 그래. 올해는 코로나 이제 가고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높이자는 게 분위기였는데 네. 하필이면 또 한 일주일 바이러스. 전에만 서로 합의했어도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져서 예.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분위기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 들어요. 아마 하여튼 그 시청자분들 내일 아침에 눈 떠 보시면 결정돼 있었던 건데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겠다 땅땅땅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죠. 얼마가 네. 정해졌든 네. 보통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송을 다루면 색깔에 따라서 이래서 되겠는데 뭐 결국은 기껏해야 뭐 평균적으로 이것밖에 못 올릴 거 정권 초기에 뭐 하느라고 그렇게 네. 뭐 많이 올렸니 네. 뭐 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뭐 달랑 20원이 뭐냐 뭐 저 네.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시는 뭐. 분들하고 받는 사람 너무 입장차가 다르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네 예 워낙 뭐 하여튼 중요하니까 최저임금 생각들이 뭐 있으실 테니까 예 더 중요한 스펙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이 스펙은 취업용 스펙 그거 아니라 아닙니다. 취업용 스펙. 예. 저희가 그걸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잠시 후에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 이분이 스펙 전문가예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번 주만 하고 안 하실 게 아니면 언젠가는 스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실 거고 언젠가는 들여다보게 되실 거니까 그냥 지금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스펙 공부는 완전히 해보시죠. 예, 어차피 할 겁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